오늘은 조각가 김우성 선생님의 조각 작품이 모여있는 부안 금고원 조각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고원 조각공원은 1966년부터 선친 김병렬 씨가 농민 학교를 세우기 위해 개척한 금고원 농사에 편승하여 오다가 계획한 농민 학교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금고원 조각공원은 발전하여 아름다운 숲과 조각작품이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1998년 9월 태풍 애니의 강타로 숲은 모두 사라지고 살아남은 어린 나무들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완성한 창작 활동을 하던 김우성이 1991년 귀향하여 작업에 전념하는 한편 전문대를 세워 우리나라 아마추어 전문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고원 조각공원은 한국조각공원 효시라고 합니다. 또한 금고원 전문대는 개인 전문대 한국 제1호이기도 합니다. 개인 작품만으로 꾸며진 공원은 조각가의 작업 공간이자 야외 전시 공간이며 변산반 노국립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입니다. 전시 작품은 주로 흰색 화강암으로 조각한 여체상으로 한국 여인의 독특한 이미지를 새겨놓은 작품이 100여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각 작품의 크기는 1m에서 6.5m 정도입니다. 야산 언덕에 위치한 공원에는 참대나무숲과 조각이 잘 어우러져 있고 작은 연못과 호수도 있네요. 건물로는 산림집과 전시 건물이 있고 산림집 반쪽에 전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 동물 갖춘 전문대는 유효경 206mm인 굴절 망원경 등 장비를 보유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코스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실외와 돔 모양의 실내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감상해 보겠습니다.